제가 제 왼손. 하나 둘 셋. 충무로 대표 배우 박서준 아이유 씨. 거기다 이병헌 감독 사단 배우분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2023 최고의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드림의 주역분들 모셨습니다. 인터뷰 시작에 앞서서 말이죠. 드림 팬분들이 손꼽아 기다린 바로 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플러스엠 공식 채널에서 드림팀 팀명과 팀 구호를 공모를 했거든요. 오늘 지금 발표해 드릴 거예요. 좋아요. 뭐가 됐는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말씀드립니다. 드림 팬분들의 참여로 탄생한 팀명은 바로 두구두구 좀 해주실래요?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좀 해주실래요? 두구두구두구 두 드림입니다. 두 드림입니다. 저희가 팀 구호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한 목소리로 외쳐주셔야 돼요. 저 엔진 하면 다시 가야 되니까. 네. 하나, 둘, 셋! We came to dream! 안녕하세요. 두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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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친구 하시면 안 돼요. 자, 저희가 요거를 그냥 하면 좀 무미건조하니까요. 약간의 그런 어떤 액팅을 넣어볼게요, 배우분들이시니까. 네. 예. We can do dream! 안녕하세요, 두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드림입니다. 예. 네. 약간 아이돌처럼. 나온다, 나온다, 여러분들! 자, 잘 나와요. 자, 하나, 둘, 셋! We can do dream! 안녕하세요, 두드림입니다. 두드림입니다.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한 분씩 자기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년 만에 드림에서 윤홍대 역할로 돌아온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이소민 역할을 맡은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화 드림에서 환동 역을 맡은 김정수입니다. 도범 역을 맡았습니다. 고창석입니다. 범수 역할을 맡은 정승길입니다. 예. 문수 역할을 맡은 양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진 역할을 맡은 홍완표입니다. 홍금 역할을 맡은 서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진행할 코너는요. 바로 스티커 보여 드림!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이런 효과음이 필요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티커 보여드리면요. 준비한 스티커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건 맞추면 뭐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개인적인 영광이 있어요. 아, 영광, 영광. 네네네. 자, 1번 보여주세요! 본인 극중 이름이 구호입니다. 자, 나오나요? 나왔습니다! 서민! 문. 서민! 문. 송민! 정답이? 소민. 소민인가요? 네. 아닌데 수고문이 홍대. 홍대. 인국. 인국이다. 자, 그쵸, 이게 선수죠. 수고문이 둘러져 있으니까. 두 분 중에 정답이 있는데 정답은 아이유 씨입니다. 아이유 씨입니다. 아니 수건한 사람은 맞아요. 제가 아, 수건 때문에 정답을 한번 보시죠. 수건을 찍은 거야. 저 부분이 시대가 된 거였어. 이렇게. 아니 이게 어째서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있는지 궁금해요. 거의 매일 두르고 있던데. 맞아요. 저는 이제 PD 역할이거든요. 네. 홈리스 축구단 분들을 다큐멘터리 PD로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저를 주제로 한 다큐나 뭐 촬영 이런 걸 해봤을 때 PD님들이 야외 촬영할 때 이렇게 수건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맞아. 특히 여름에. 네. 수건 두르시고 팔터시하고 다니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민이가 좀 이렇게 차용을 해봤어요. 국가대표 선발전 들어갈게요. 국장님, 플랜카드 걸어주세요. 아니 근데 사실 박서준 씨와 아이유 씨의 이 투샷은 좀 약간 촉거리는 느낌이에요. 네, 조금 서로 불편해 보이네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다음 스티커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나와주세요. 자, 어떤 거죠? 환동! 환동! 자, 환동 발랐어, 환동! 제 맞습니다. 예. 저는 저 대사도 알 것 같아요. 대사도 알겠어. 아, 그래요? 이거 스포가 안 되면 좀 살짝 맛배기로 들을 수 있을까요?
커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대본에는 그거 얘기해도 된다고. 형 대본 안 보셨죠? 아니, 이런 게 처음이라서. 네, 제가 처음이라서. 제가 잡지를 판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홍대가 그것까지 얘기해도 돼. 다음 하나 더 가볼까요? 소민! 저 소민? 인선이랑 홍대. 그러네. 인선과 홍대. 정답입니다! 아~ 맞아요. 인선과 홍대였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어? 크로스 이렇게 하는 게 인선이의 좀 트레이드 마크. 시그니처네. 네. 아 저는 제 왼손을 좀 많이 보셔서 그랬는데. 아 익숙한 또 활뚝이기도 했어. 그렇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겸사겸사겠죠. 예. 아니 근데 지금 오늘 인선 우리 형 씨 안 왔어요. 네. 왔어요, 그죠? 촬영 중이어가지고. 아쉽습니다. 네. 우리 종수 배우님께서 너무 아쉬워하시네요. 박수를 치시면. 아니 같이 함께 늘 하다가 없으니까 아쉽네요. 맞아 맞아. 또 이 영화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현우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예. 사랑해, 형. 자, 마지막! 보여주세요! 영진! 영진. 우리 효봉 선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예, 누가 봐도 효봉이죠. 아니 저 장면은 왜 이렇게 코피가 쭉 난 건지 그럼에도 웃고 있거든요. 아, 또 이제 연습 경기 중에 네. 제가 이제 맹활약을 한 거죠, 제가. 아! 네, 그래서 코피는 나지만 기분. 자, 이렇게 스틸컷을 또 확대해서 보니까 또 재미가 있네요, 그죠? 네. 성공은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으셨죠? 네. 아, 그럼.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코너로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와!